한때 노래 제목으로도 등장했던 호랑나비는 이제는 자연 상태에서는 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 호랑나비를 대량 증식시키는 기술이 개발돼 농가에도 보급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군 농업기술센터가 대량 증식에 성공한 호랑나비입니다. 검은색과 노란색 무늬가 선명한 호랑나비가 사육장 안을 훨훨 날아다닙니다. 호랑나비는 정소곤충이자 우리 토종이지만 지금은 자연 상태에서 보기 힘듭니다. 이 호랑나비를 대량 증식하는 기술을 개발한 예천군이 나비 등 곤충 산업에 관심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에 나섰습니다. 예, 지금 애들이 지금 정소곤충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애들이 어떤 그런 학습용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학습용에 도움이 되고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곤충은 앞으로 소득 장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나비에 대한 교육이 있어서 저도 왔고. 호랑나비뿐만 아니라 산호랑나비와 제비나비, 노랑나비 등의 사육 기술도 이전됩니다. 기술을 이전받은 농가는 호랑나비 등을 대량 생산해 내후년 예천곤충 엑스포에 공급하고 정소곤충으로 판매할 수 있어 농가 소득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요새 나비라든지 곤충이 정말 산업화되고 있는데 농가 소득이 되기 위해 가지고 나비를 사육하는 기술을 좀 이전할 계획입니다. 호랑나비의 먹이 식물인 운향입니다. 호랑나비는 애벌레 때 운향과 탱자나무, 산초나무의 잎을 갉아먹고 삽니다. 자연 상태에서 호랑나비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과수원 울타리에 많던 탱자나무 등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먹이식물 복원이 시급합니다. 예천군은 나비 등 정소곤충을 사육하면 병충해를 잡는 천적도 키울 수 있어 부가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